그러니까 내 미움을 받나가 이렇게. 그래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움 받는데. 1949년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고 지난 10년간 범인을 추적해온 집념의 권중희 씨. 그리하여 마침내 백범의 묘소에 무릎 꿇은 범인 안두희. 비리수첩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화요일 밤 비리수첩 김상옥입니다. 파란만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피살이죠. 그 사건은 어쩌면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민족의 앞날까지도 바꿔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49년 백범 김구 선생을 저격했던 범인 안두희 씨는 4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의 죄값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주에는 백범의 묘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끈질기게 그를 추적한 권중희 씨를 노혁진 PD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그 안두희 씨가 백범 묘소에 무릎을 꿇게 된 게 그 권중희 씨라는 분의 역할이 컸다고요? 예, 예. 예. 어떤 분인지 우선 잠깐 예, 소개를 하죠. 예, 권중희 씨는 중학생 시절에 백범 일지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김구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백범 선생을 살해한 범인이 버젓이 살아있고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생활에 쫓겨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4년에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TV로 보면서 이 모든 분단 비극의 원인이 백범을 살해한 안두희 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응징을 결심하고 10년 동안 안두희 씨를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우선 권중희 씨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도 통일도 반드시 민족정기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만 이룩될 수 있고 민족정기 확립은 반드시 반역배 소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애국이란 입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가슴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입니다. 지난달 28일 이곳에서는 43년 전 김구 선생을 살해했던 안두희 씨가 마침내 선생의 묘소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살해 동기나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할 따름이었습니다. 단독범이고 우발적인 사고요. 그리고 시해 직후에 죽으려고 총을 댔다가 죽지 못하고 이제 그 4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거야. 아니 이건 배후라는 건 없고 지금 배우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지금 70, 80억인데 안두희 씨가 공개적으로 선생의 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자신의 참회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만 예. 종전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한 안 씨의 태도에 권중희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이 낳은 최대의 애국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항일투쟁의 선봉이었고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광복된 조국에서 노선 차이로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38선을 넘어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은 북에서는 이용당하고 남에서는 또 집권 세력의 미움만을 샀습니다. 결국 일제가 당시 돈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걸고도 잡지 못했던 김구 선생은 동족의 손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념보다는 민족을 중시했던 김구 선생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현대사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고 친일파가 광복 후에도 계속 득세하거나 독립지사가 박대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백범을 살해한 당시 포병소의 안두희 씨는 두 번의 감형을 거쳐 1년 만에 석방됐고 6.25 때에는 현역으로 복귀한 후 51년 예편한 후에는 군납공장으로 돈도 꽤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피습 사건을 겪은 후에는 주로 숨어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안두희 씨가 87년도에도 이 권중희 씨한테 피습 당했죠? 예, 바로 이 마포구청 앞에서였습니다. 안두희 씨가 김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권중희 씨는
빚에 쫓기는 사람 행세라며 그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7년 3월에 서울 나들이에 나선 안두희 씨의 뒤를 밟아서 마포구청 앞에서 숨겨온 강목으로 자기 나름대로 안두희 씨를 응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였던 권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떳떳했고 피해자인 안 씨는 몸을 사렸습니다. 권중희 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씨는 권 씨가 공명심에 불타는 테러리스트에 불과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암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잠시 일었지만은 금세 다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두희 씨 뒤를 추적하고 있는 권중희 씨의 집을 찾아가서 마포 사건 당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관계 여론이라든가 그 언론 기관에 많이 호소를 했죠. 호소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할까, 예, 그 호소력이 없다 할까, 뭐 그래서 전혀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도 않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그 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여론 환기를 시켜 가지고서 그 암흑 사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하나의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이제 하기로 했죠. 사실 권 씨는 안두희 씨가 진실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순리적인 방법 또는 대화의 방법을 안 된다면 그야말로 저런 자원 독립투사를 죽인 암살범이 천수를 다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후세에 대한 면목도 없을 뿐더러 참 여기 오신 분들이나 저나 기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역사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권중희 씨 뜻에는 공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막상 권중희 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권 씨의 정규 학력이라고 하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만 역사 서적을 꾸준히 읽고 또 독학으로 공부한 한문 실력으로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1919년을 건국일이라고 말합니다. 백범 선생만이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중희 씨가 이제 이렇게 숨어 사는 안두희 씨를 추적하려면 어려움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추적을 했다고 하던가요? 예, 83년부터 권중희 씨는 안두희 씨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서 안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주소지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씨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부인이나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안 씨는 가족을 모두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자신도 이민을 시도했었지만은 독립유공자들의 반대와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안 씨는 재혼 후에는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시켜버리고 이사를 자주 하는 방법으로 기자나 권 씨 등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자 권중희 씨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호적을 가지려면 전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두희가 어디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게 안두희가 이러이러한 참 반역적인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꼭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부슬러서 진실을 파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 행적을 감춰버리면 우리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셔. 어디로 이사 가는지 얘기를 해주셔. 그 이사 가는 걸 당신네나 내나 모르니까 반드시 이삿짐 센터에 자동차 넘버 그걸 꼭 좀 알려주시오. 저거 뒀다가 알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자꾸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뭐 그 동민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줘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적어 놨다가 막 새벽에 가게 되면 새벽까지 전화가 오고 그래. 먼저 김포에서도 새벽에 갔을 때 새벽까지 전화가 돼. 지금 짐 싣고 있다고. 지금 그 인천에 산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서 추적하게 된 거죠. 자동차를 추적해가지고서 그 운전기사분을 만나가지고 어디다서 짐을 풀었느냐 하니까 금방 나와죠. 이런 방법으로 안두희 씨가 인천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권중희 씨는
작년 10월에도 그의 집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은 안두희 씨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권 씨는 그 자리에서 안두희 씨로부터 자신이 당시 OSS 대원으로 국내 정치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씨는 백범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틈이 나는 대로 권 씨는 시국 관련 글을 신문에 투고하기도 합니다. 요즘 혼탁한 선거 풍토에 대해서도 그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에만 급급한 정치 행태나 만연한 이기주의, 부조리 등이 모두 민족 정기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소신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던 독자 투고는 얼핏 보기에도 책 한 권 분량은 될 것 같았습니다. 신문에 투고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하려면 참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수치로 나타난다면 속 시원하고 얼마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쳤다는 건 즉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또는 비뚤어졌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외칠 수 있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 독자들의 그 시선을 이끌어서 그분들이 뜻이 같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공감을 일으킨다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조금이나마 사회가 좀 바로 잡혀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희 씨는 자신의 뜻을 알리는 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87년 마포 사건 이후에는 대학가의 강연 초청이나 방송 출연 기회도 생겼습니다. 한 시대에 외세 그 일본놈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통족에 요즘 그 정신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피눈물 나는 말이야. 그런 일을 반역적인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한 새 시대가 바뀌었을 때는 스스로 당신이 한 조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민족과 역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작당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그야말로 평생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싸운 그런 독립투사를 줄이는 일까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를 이때까지 비호해놓는 세력은 누구냐 이겁니다. 권 씨는 여러 계기를 통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 측에다가 진상을 밝히라고 뭐 이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 권 씨는 84년부터 백범 선생의 암살 진상을 규명하는 길만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의 진정서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계에 보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각 행정기관을 거쳐온 최종 회신은 검찰에서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연락이 온 곳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집념을 가지신 분인데 이 가족들인가 보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나보니까 불만은 좀 있지만 대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분 하시는 일이 좀 정의로운 일이고 또 의료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저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편이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마디로 좀 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좀 이제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이제 그걸 가정을 떠나서 이제 좀 뭐 정의로운 일이다 생각할 때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시면서도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좀 사실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게 모두가 마다한다 해도 이 일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권 씨의 생각입니다. 나이 많은 안두희 씨가 세상을 뜨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생각에 또 한 번 인천에 가기 위해서 권중희 씨는 계획을 세우고
안 씨의 동태를 살펴주는 인천 사람과 전화로 날짜를 정합니다. 올해쯤 가서 배울까 싶은데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 주시고 오시면. 네, 그 떠나기 전에 전날 밤에 전화를 드리고 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권중희 씨는 안두희 씨가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의 민족 정기가 사라지게 됐고 그 모든 비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인천에는 백범 사상 선양의 회장 등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서점 주인이기도 한 김석영 씨는 87년 당시 권중희 씨의 행동을 보고 생활이 어려운 권 씨에게 때때로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폭력 사형도 불사하는 권 씨의 직성적인 성격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좋은 그 성과가 나오고 늘 우리 온 국민들이 관심사로 갖고 있는 우리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시의 진상은 역사 앞에 올바로 밝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가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안두희 씨가 살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근처에 있던 세 사람은 새벽에 안두희 씨 부인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갔고 이 자리에서 배후를 밝히라는 추궁을 받은 안두희 씨는 백범 묘소에 가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이 찾아갔을 때의 분위기를 짐작해보고 또 끝내 단독범이고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안두희 씨의 말을 들어볼 때 참회의 뜻이나 안두희 씨가 묘소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정말로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40여 년간을 그늘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안두희 씨 그리고 또 민족 정기를 바로잡겠다며 10년 동안이나 그를 추적했던 권중희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권중희 씨가 안두희 씨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안두희 씨가 백범 묘소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네, 그렇게 되죠. 예. 예. 참 추적하시는 분도 힘들지만은 쫓기는 분도 힘들고 이래서 그다음은 두 분 간의 어떤 그 애증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글쎄 애증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권중희 씨는 안두희 씨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뜰까 봐 보약이라도 사서 먹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껴야 된다.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노혁진 PD 수고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쫓고 쫓기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역사의 심판에는 정말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법기관이 해야 했던 일을 한 시민이 혼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고 또 민망하게 합니다. 안두희 씨가 범행의 배후를 자백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위에 가려진 진실을 캐내려는 그런 진지한 노력은 개인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